보컬, 연주, 이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마다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무궁무진하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어디까지 한계점이 있는지. 데뷔를 앞두고 첫 녹음실에 들어갔을 때 그 풍경, 그 감정, 그 순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때 제 자신은 아마 0K가 있기도 전이었겠죠? 0K는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를 할 때 생겼으니까 그때의 강영현은 패기가 넘쳤어요.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불안해하면서 자신 없어 하면서 본인한테 그렇게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. 보컬의 감정선을 잡기 위해 하는 제 마인드 컨트롤 비법 이런 거죠. 모기가 지금 제 손등 위에 앉아있는데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, 제 자신을 계속해서 보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, 어떤 걸 느낄 수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들으려고 정말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언어의 노래들도 우리가 사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그 감정이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멜로디, 이 곡 분위기가 주는 감정이 또 있더라고요. 그거를 최대한 제가 느끼고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직도 노력하는 단계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너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거니? 이러지 말자 또 한번 바꿔서 들어볼게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죠. 느낌, 그냥 들었을 때 느낌 좋은 거, 뭔가 어색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고, 나머지 두 개,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, 음정 박자. 이번 앨범의 거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박이었던 것 같아요. 박을 딱딱딱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이, 그리고 내가 숨을 쉬는 타이밍 이런 것들로 인해 그 느낌 자체가 달라지고,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까지 더해지면 이 모든 게 또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. 확실히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일단 녹음 단계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더 하면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, 이게 녹음이란 게 더 하면 더 할수록 잘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목은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감정도, 감정도 계속 한다고 더 나아지지도 않고, 그거를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아티스트들 중에 집에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같이 좀 제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. 있는 게 더 수월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저 혼자만의 역량보다 더 큰 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연주를 라이브로 또 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. 우리가 합주를 하고 우리 무대 위에 서가지고 다 같은 박자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감정선으로 딱 연주를 하는 순간, 그런 것들이 이제 연주가 줄 수 있는 매력이 되는 거죠. 가장 처음 제가 베이스로 합주를 한 곡이지 않을까.
네, 잭슨 5의 노래인데 그 곡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야 해요. 그게 저의 첫 합주곡이었거든요.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. 물집 안에 물집이 잡힐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저는 물집이 그렇게 크게 잡힐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. 아, 따끔하더라고요. 칠 때마다. 그때의 기억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밴드는 라이브를 할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. 현장에서 리얼 악기들이 줄 수 있는 이 힘은 제가 이제 MR에 불렀을 때와 악기들과 함께 불렀을 때의 그 오는 느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관객 입장에서도 밴드 악기들이 줄 수 있는 이 흥분의 레벨이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직접 제가 밴드의 멤버로서 악기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멤버들과 딱 눈이 마주치고 눈을 안 마주쳐도 돼요. 그냥 뭔가 마음적으로 딱 맞아서 빡! 이렇게 같이 친 순간 그 쾌감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퍼포머 0K로서 무대에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즐기자. 내가 즐겨야지 그 바라보는, 듣는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. 이게 아무리 내가 억지로 즐기는 척을 해보려고 해도 와닿는 거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예전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틀리지 말아야지, 잘해야지 이런 게 더 컸던 때도 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테크닉으로 뭔가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제가 진심으로 즐기는 순간은 그 어느 때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콘서트도 사실 모든 무대들이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뭔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추억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. 온 순간, 그 콘서트에 온 순간 정말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노래 함께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정말 원 없이 있는 스트레스, 없는 스트레스 다 풀고 간 다음에 나중에 지치는 순간이 오면은 이때를 떠올렸을 때 뭔가 미소를 살짝이라도 짓게 되는 그런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